안녕하십니까. 무한영어봉쌤입니다. 제목 추론 문제 보겠습니다. 음높이의 명칭은 특수한 진동수 값과 관련이 있다. 우리 현재 시스템은 A440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우리가 A라고 부르는 피아노 건반의 중간에 있는 그 음은 0Hz의 진동수 를 가지도록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의적인 것이다. 우리는 A를 고정할 수 있다. 439나 424와 같은 어떤 진동수에도 A를 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과는 다른 기준이 모차르트 시대에 사용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한다. 정확한 진동수가 악곡의 전반적인 소리와 악기의 소리에 영향을 준다고. 70년대에 인기 밴드인 레드 제플린은 현대 440 표준에서 동떨어지게 그들의 악기를 조율했다. To give and to link. 주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음악에 평범하지 않은 소리를 주고 아마도 그 음악을 그들의 많은 작품에 영감을 주었던 유럽의 민속 동요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카마는 동격입니다. 스탠다드와 썸띵이 동격이죠. 많은 순수주의자들은 그 악기들이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순수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어떤 것, 그 음악의 원래 조율 기준으로 그 음악을 연주하도록 그 악기들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 악기로 바로크 음악을 듣는 것을 주장한다. 정답은 1번. A는 항상 440Hz에 조율되어 있어야 하는가?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자의적인 조율. 음악에 있어서의 새로운 트렌드 아니고요. 3번. 진동수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아니고요. 4번. 음악인들이 어떻게 음높이의 차이점을 감지하는가 아니고요. 5번. 불안정한 음높이. 음악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위협 아니고요. 답은 1번. A가 항상 440Hz에 조율되어 있어야 하는가? 자, A는 완전히 자의적으로 고정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는 A를 고정할 수 있다. 439나 424와 같은 어떤 진동수에도 A를 고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목 추론 01번 문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만약에 그들이 운동을 멈춘다면 그들의 근육이 지방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는다. 심플리는 정말로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실이 아니다. Neither A nor B. A나 B 둘다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근육이나 지방 둘다 상대방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둘은 아주 특별화된 종류의 조직이다. 그 종류들은 특수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의 몸에서. 근육은 구성되어 있다. 스파게티 같은 섬유로. 그 섬유는 포함한다.
힘을 발산하도록 디자인된 수축성 있는 단백질을 포함한다. 지방세포는 지방을 저장하도록 고안된 둥근 용기이다. 근육이 자라거나 더 작아지는 이유는 운동을 멈추는 것이 이 섬유들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반면 훈련은 근육 섬유의 크기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지방세포는 과도한 칼로리 섭취 때문에 그 지방세포들이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할 때 크기에 있어서 자란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이 섭취하는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사용하게 되면 지방세포는 줄어든다. 어떠한 경우에도 멈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주어 동사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 두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길고 얇은 근육 섬유가 둥근 지방 덩어리로 바뀌는 일은 없다. 또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자, 1번. 사람들이 근육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유 아니고요. 2번. 건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웨이트 트레이닝 아니고요. 3번. 여러분의 몸이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만드는 방법 아니고요. 4번. 체중 증가는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부터 온다 아니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사용되지 않은 근육이 지방으로 바뀐다는 미신의 뒷이야기. 답은 5번입니다. 제목 줄은 02번 문제 보겠습니다. 차이점은 만든다. 문제에 있어서의 관심의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구분을 만들어낸다. 즉,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한편으로 일이 완수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다른 한편으로 일을 똑바로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오늘날 이 나라에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복잡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생각 없이 할 수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시도한 결과이다. 우리의 모든 거리에서 상처 입은 사자처럼 혼잡함을 남기고 고약한 반만 해결된 문제들을 남긴 부주의한 방법으로 전에는 단순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결과이다. 단순한 해결책들과 쉬운 방법들은 아주 유혹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 번이나 네 번 어떤 것을 수리하러 가게 될 때 여러분은 깨닫게 된다. 맨 처음에 그 일을 조심스럽게 했었더라면 진정으로 더 쉬웠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된다. 옳은 방법은 어려운 방법이다 라는 말은 인생의 잔인한 진실의 하나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방법이 또한
잘못된 방법이기도 한 것은 완전히 부당하다. 그리고 the way it is 그것만으로도 어려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쁘다. 1번 일이 완수되도록 하는 쉬운 방법들 아니고요. 2번 높게 목표를 정하는 것. 여러분이 될수 있는 최고가 되어라 아니고요. 3번 나쁜 습관을 깨뜨리는 것. 행동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더 쉽다 아니고요. 4번 여러분의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간단한 단계들 아니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그것을 맨 처음에 똑바로 해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곤란에서 구하라. 답은 5번입니다. 목줄한 03번 문제 보겠습니다. 슈퍼 영웅들은 재미있는 그룹이다. 그들은 날고 시간을 통과해서 여행하고 세상을 구하고 측정할 수 없는 힘의 재주를 부린다. 모두 점심시간 이전에. 반면에 나머지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 책임들을 수행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따라하기가 어려운 배우이다. 그들은 슈퍼 영웅들은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들, 즉 빨래, 자동차 한개 타기, 자녀 양육, 설거지, 그리고 출근부에 도장 찍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에서 대부분 제외되는 것처럼 보인다. 확실히 그들이 하는 일의 종류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다. 그리고 어쨌든 누가 세상을 구하는 책임을 원하겠는가? 하지만 매일 침대는 정돈되어야 하고, 아이들은 돌봐줘야 하고, 쇼핑은 행해져야 하고, 쓰레기는 내다 버려져야 한다. 이때 여기에 레이는 평범한이란 뜻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수행하는 영웅적인 행동들이다. 1번, 슈퍼 영웅의 숨겨진 힘들 아니고요. 2번이 답입니다. 매일의 일들, 평범한 사람들의 영웅적인 행동들. 답은 2번. 3번은 매일의 일들은 기술로 더 쉽게 만들어졌다. 아니고요. 4번. 세상을 구하라. 슈퍼 영웅들의 가장 높은 임무. 아니고요. 5번. 슈퍼 영웅들은 우리의 열망의 반영이다. 아니고요. 답은 2번입니다. 제목 출원 공사본 문제 보겠습니다. 수집가라는 말이 길 저쪽에 이상한 노파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우스의 명사이기 때문에 whose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집이 오래된 전화번호 부책, 고전적인 고양이 인형들, 그리고 먼지 덩어리로 사방팔방이 흘러넘치는 그녀의 수집품들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자신의 수집을 시작하는 것을 단념시키게 하지 마십시오. 수집은 실제로 멋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정교하고
잘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들로 여러분 자신을 둘러쌀 수 있는 바라구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에 있어서 증가한다면 그것들은 훌륭한 투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80년대에 나온 원작 나타스 스케이트보드 데크가 지금 수천 달러에 팔립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바비 인형들은 수백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여러분이 도시락통이나 스노우 글러브나 그것들 위에 펭귄이 달려있는 아무 물건이나 좋아하든지 간에 수집을 하는 것은 결코 완결될 수 없는 보람 있는 탐구를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물론 완결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미는 여러분의 책상 위에 줄지어 서 있는 수집품 중에서 빠져 있는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의 그 마지막 세 개의 캐릭터 인형들에 대한 끝없는 탐색에 있습니다. 1번, 투자로서 수집하는 것. 틀렸고요. 2번, 수집해야 할 것들과 수집하지 말아야 할 것들. 틀렸고요. 3번, 여러분의 인형 수집품을 정리하는 방법. 틀렸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수집을 시작하라. 끝없는 탐구. 답은 4번입니다. 5번. 여러분의 엉망으로부터 나가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기 시작해라. 5번도 아니고요. 답은 4번입니다.